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4일 토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배팅 예상방송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9월 월말 경마 금요경마가 방금 전 또 끝났고요. 토요경마가 왔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에서는 A급 승부 완장 상한가 한방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적중이 나왔는데요. 1경주, 제주 1경주, 5번 명가 으뜸을 놓고 3번 마 딩고였죠. 5번, 3번, 3번, 5번. 복승식 7.6배, 쌍승식은 14.6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승부처로 약속을 드렸던 제주 2경주 달러박 승부경주요. 인기 대가리가 아마 2번 마 항해가 대가리가 팔렸는데요. 현장에서 3번 마 백두세상이 좀 딜딜하게 흘러가가지고 4번 마 명성올레를 쌍복 대가리 놓고 1번 마 누마루 쌍복식 4번 1번 22.5배 완장으로 갖다 지져 먹었습니다. 복승식도 10.8배, 삼복승 7번 13층까지 해서 28.9배였습니다. A급 승부 시원하게 한방 갖다 꽂아 먹었고요. 그 다음 부산 1경주가 짭짤한 배당으로 걸렸죠. 1번마 버디버디는 대가리다. 준대끼리 팔리는 거 싹 다 꺾어버리고 뭐 4번 페가콘, 6번 솔레다드 이런 거 다 꺾고 5번마 아이 윌더 스타였습니다. 18.6배, 복승식도 10.7배, 1번 5번 부산 1경주였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제주 4경주였습니다. 2번 돼지열차에 7번 크승믿음, 요거 배당이 상당히 좋았죠. 7번 쾌승믿음이 아나짜리였습니다. 안 팔리는 아나짜리였는데 대가리로 놓고 2번 돼지열차 복승식 17.9배, 5번마 돼지스타가 3복승 끼면서 3복승도 35.5배 짭짤했습니다. 부산 4경주는 뭐 8번 7번 최저배당 들어왔죠. 4.6배 3.2배. 거기에 부산 5경주였습니다. 부산 5경주 8번 캡틴 골드는 대가리다. 거기에 5번마 트리플 질주, 8번 5번 5번 8번 복승식 5.2배, 쌍승식은 14.9배였죠. 완장으로 한방 찍어 먹었습니다. 뭐 나머지 또 1,3차기 아쉬운 경주가 또 몇 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대로 뭐 배당도 짭짤했고요. 그래도 승부처에서 조금 더 때려 먹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9월 24일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과천은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568템, 3568템. 제주 1경주, 4경주, 7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 3경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메인 승부가 5경주, 6경주, 8경주 중간에 3개고요. 제주는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금요일날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지만은 뭐 배당짜리 아나짜리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토요경마는 조금 더 좋은 성적으로 찾아뵐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문자 신청 고객님들 조금 빠른 시간에 입금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9월 24일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자 요번 경주 오늘 토요경마의 첫 번째 승부인데요.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가 되겠습니다. 2번마 원평 타운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자 2번마 원평타운 직전경주 선행받고 끝에 가서 세네타운한테 따였는데요. 이제 요것도 5군 올라가야죠. 뭐 3착 한번 2착 한번 5착 한번 6군에서 따먹을 수 있는 상금은 거의 다 따먹었습니다. 자 뭐 2살짜리 포인만데요. 정호영 마방의 2번마 원평타운. 이 원평 시리즈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요 김영재 마주님의 원평 시리즈 장추열이 10조 아주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죠. 네, 2번마 원평타운 약한 상대 만난 이번 경주 2번마 원평타운은 대가리가 맞다. 네,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이놈 저놈 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놈 저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자, 2번마 원평타운은 대가리고요. 이 3번마 연희사랑 직전 경주에 최선을 다한 4착이었지만은 뭐 이상규기수 마이너스 4kg 감량에 가능성이 있겠고 자, 이 6번마 국대 클래스 신영철 기수인데요. 직전 경주에는 발주가 좀 좋아졌는데 발주에 가끔 늦발 직전 경주는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놈이 6번마 국대 클래스죠. 공백 이후에 나왔었는데 직전에 자 이게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 7번마 파워풀 화성도 뭔가 한타 결정력이 좀 부족하지만 꾸역꾸역 뒷심이 좀 있고 8번마 사랑다모아입니다.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8번마 사랑다모아 뭐 외곽에서 선입전개 붙을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10번마 렉센 외곽에서 강하게 선행 출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요번 3경주는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인데요. 2번마 원평타운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 압축을 해가지고 2번마 원평타운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는 5경주죠, 5경주.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5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으로 열리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번 경주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날 수 있는 혼전 접전 경주인데요. 상당히 난해한 그런 경주입니다. 현장에서도 아마 배당판이 좀 이리저리 좀 뚫려 있는 평균 배당도 좀 높게 올라가는 최저 배당도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가 요 위에 최적의 조건, 우승 전선에 이상 없는 한놈, 꾸준히 띄워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선행 경합이 치열한 그런 경주입니다. 5번마 야무진 왕초, 6번마 화이트 윙, 7번마 질주의 칸, 뭐 11번마 클래식 스타까지 한댕빨 하는 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댕빨 하는 놈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선행 경합이 치열한 가운데, 선행 경합이 치열하면 당연히 어떤 마필이 유리하겠습니까? 따라가다가 한발쓸 선취평 마필의 기회가 돌아올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최적의 조건을 맞은 한 놈이 딱 버티고 있는데, 뭐 기성기수도 그렇고 마필이 최근에 보여준 능력도 들쭉날쭉 해가지고 자 이번 경주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는 혼전 접전 중에 최적의 조건을 만난 우승 후보 한놈 조철의 달라박스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안 팔리는 똥말 백판짜리 한 놈까지 좀 낑겨가지고 바치기라도 이런 거는 상황이 날수 있는 백판짜리 한 놈이 또 눈깔에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조철의 달라박스와 함께 백판짜리 한 놈도 낑겨서 자 5경주는 짭짤한 중고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적중을 드릴 수가 있겠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오늘 메인 승부가 연타로 두 개째 들어갑니다. 6경주 국산 5군 14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과천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6경주는 은근한 혼전성 접전, 인기마 접전으로 보이는데요. 자, 요 7번 마 블루해머죠, 블루해머. 자, 오수철 기수의 감량을 태워놨어요. 이 블루해머는 우리한테 항구라도 해줬고, 그 다음에 빼고 난 다음에 조철의 바람대로 좀 빠져가지고, 이래저래 사대가 좀잘 맞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 블루해머, 감량지수 오수철이를 태워놨습니다. 자, 요번 경주 강력한 인기 1위로 갈것 같은데, 직전 경주도 보면 약간의 늦발을 하면서 좀 외곽 주행을 했어요. 자, 이번 경주, 뭐, 물론 강력한 우승 후보임에는 틀림없지만, 자, 오수철 기수의 마이너스 4kg를 태워놨다는 거는, 뭐, 오수철 기수가 아무리 요새 신인 기수 중에 잘 탄다 그래도, 안토니오 기수보다 못하겠습니까? 안토니오 기수가 오수철이보다 못하겠습니까? 뭔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수철이의 감량을 지금 선택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주 이 7번 마 블루 해머를 때려잡고, 요거, 6경주, 비록 5등급이긴 하지만, 5등급. 자, 마방에서, 지금, 다음 달인가요? 다다음 달인가? 하여튼,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2세마 대상 경주가 있는데, 이 2세마 대상 경주를 포기하고, 출주한 한 놈이 있습니다. 아마 문화일보배인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직전 경주에 상태가 안 좋았다가, 자, 이번 경주, 2세마 경주를 포기를 하고, 자, 요번 경주에 때려 먹으려고 한번 나온 그런 마필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아무튼 요번 경주 1번마 더 파이팅부터 해가지고, 4번마 권곤일척, 5번마 월드킹맨도 직전 경주 편성이 셌죠. 자, 7번마 블루에머 당연히 배팅권에는 있는 마필이고요. 11번마 세명당자까지 입상권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뭐이 12번 고저스트림은 직전 경주에 이빠이 갖다 때렸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고저스트림은
다음 기회에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요번 두 번째 메인 승부 육경주 역시도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마 블루해머가 아닌 아나짜리 쌍승시까지 갖다 꽂을 수 있는 한 마리를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노려드리면서, 자,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시원하게 한골할 테니까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메인 팔경주입니다. 팔경주요. 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요번 경주는 깔끔하게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가는데요.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마 슈퍼다이아죠. 2번마 슈퍼다이아.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잠재력이 제일 앞서 있는 그런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선행으로 갖다 잡아돌릴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마 슈퍼다이아다. 자, 정경희 기수가 타고 있고 2km 감량까지 있는데요. 리카디 마방에 그래도 상금벌이 마필이죠. 올드 패션드 자마 2번마 슈퍼다이아. 자, 이번에 선행 가는 마필들이 꽤 많습니다. 선행 가는 마필들이 꽤 많은데, 자, 팔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메인. 자, 이 2번마 슈퍼다이아를 대가리로 놓고, 자, 선행 가는 마필들이 2번 슈퍼다이아 말고도 1번마 울트라킹도 빠르죠. 거기에 이 4번마 더블 블랙이라는 마필도 좀 빠르고요. 자, 외곽에 9번마 거센돌풍도 선행 출하에 갈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 11번마 메이블레이드까지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 자, 아무튼 대가리는 2번마 슈퍼다이아인데, 자, 후착은 만만치 않은 그런 경주가 되겠다. 자, 필요 없는 인기마, 팔릴 수밖에 없는 인기마를 싹 잡아 꺾고, 자, 요번 경주는 2번마 슈퍼다이아의 선행, 따라 붙는 놈한 놈, 찍어먹기 완장으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 사리 갖다 때릴 거니까요. 자, 오늘 메인 승부 세개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예측권 20장. 오늘 세 번째 상한가 때릴 과천 8경주. 자, 예측권 20장 찍어 먹기. 2번 슈퍼다이아 놓고 한구를 한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마지막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요번 10경주는요. 배당판이 아마 꿀럭꿀럭 할 겁니다. 배당판이 꿀럭꿀럭 할 건데, 그래도 요번 경주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승부인데, 마지막 승부처, 달러박스를 한 놈을 공개를 하면,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왔었고, 요번에 인코스로 다시 한번 들어갔고요. 부담 중량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은 상태 좋은 2번마. 문학문을 놓고 때립니다. 문학문. 자, 요것도 세계건설 마필이죠. 6번 문학드림하고 같은 마주예요. 권경자 마주로 되어 있는데 세계건설이죠. 2번마 문학문.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2번마 문학문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배당판 보면 2번 문학문, 7번 럭키운, 8번 퀵실버 키튼, 9번 원더풀 K, 10번 라운샹젤리, 12번 스카이 돌풍까지 꽤 많은 마필들이 이래저래 팔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 혼전 접전이죠. 그 중에 2번 마 문학문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대가리로 오픈 공개를 해드리면서 자, 2번 문학문을 놓고 우리는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는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꺾고 나가다 보면 몇 마리 안 됩니다. 2번 마 문학문. 자, 요놈 마지막 경주에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자 후차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마지막 10경주 현장 예상 비슷한 마필들 접전인데 자 달러박스가 말씀드렸습니다. 2번 마 문학문 안쪽에서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꽃자리 달라붙어 가지고 직선에서 한방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2번 마 문학문 놓고 자 달러박스 승부 10경주 시원하게 또 한구라 할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는 35680 35680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제주경마가 1경주, 4경주, 7경주입니다. 1경주, 4경주, 7경주. 오늘 제주경마도 금요경마에서 뭐 짭짤한 배당으로 갖다 건졌는데 오늘 토요경마도 한번 멋지게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는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1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제주 1경주의 대가리는 3번마 천하신공이죠. 3번마 천하신공. 데뷔전에 앞방 지지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뭐 7번마 꿈드림한테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좋은 모습으로 짭짤한 준배당이었습니다. 3번마 천하신공 대가리 놓고요. 자, 요것도 뭐 간단하게 후차권 여러 대의 마필들이 좀 팔리고는 있는데 충분히 요번 경주 이놈 저놈 가려서 필요 없는 놈들을 꺾고 딱 때리고 바치기 한두방 정도면 될것 같아요. 과인기로 팔리는 놈들 좀 꺾어내고 3번만 천하신공 놓고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할 그럴 경주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방 찍어 먹을 제주 1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제주 1경주 3번 천하신공 놓고 무조건 걸렸다 요거는. 적중은 필연이다. 주력 한 방으로 꽂을 수 있게 현장에서 깔끔한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 첫 번째 메인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요번 경주가 좀 재밌는 그런 경주입니다. 10마리 단촐한 출주인데, 10마리 단촐한 출주인데,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는 상당히 혼전 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요. 5등급 1000m.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2번만 행복한 순간, 전현준 기수, 직전 경주에 바닥 쳤죠. 직전 경주에 바닥을 쳤는데, 이번 경주에 2번마 행복한 순간, 강태종 마방, 좋은 모습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뭐, 부담 중량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2번마 행복한 순간, 기습 때릴 수 있는 놈이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 우리 시대, 5번 공간 비행, 6번 와일드송, 7번 대천대쇠, 8번 제주돌콘까지, 4, 5, 6, 7, 8. 전부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현장에서 배당이 좀 이래저래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래저래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조철의 눈깔에는 강력한 대가리가 분명히 한 놈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얼레벌레 이놈저놈 다 팔리고 있습니다. 이놈저놈 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자, 이 중에 강력한 대가리만 하나 딱 잡아놓으면 두세 방으로 압축할 수 있는, 자,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4경주. 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아요. 한 10배, 20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무조건 상한가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기대들 해주시고,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7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7경주.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까지. 자, 요번 경주도 선행마 필들이 우글우글한 선행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2번 달빛 창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번 달빛 창가, 빠른 마필이죠. 3번 마량도 바로 옆에서 붙여갈 마필입니다. 거기에 외곽에 8번 마 태왕건도 빠르죠. 외곽에서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선행 경합은 필연이다. 따라오는 마필 중에서 한 놈, 조철의 달라박스가 숨어 있는데요. 자, 요거 7경주는 9마리 단촐한 출주이긴 합니다만은, 선행 가는 놈들, 2번 달빛창가, 3번 마량, 8번 태왕건. 8번 태왕건이 2번, 3번을 갖다 괴롭히면 2번, 3번이 괴로운 전개가 될 것이고, 안쪽에서 어떤 놈 하나가 툭 튀어나가면, 2번이나 3번 중에서 하나가 툭 튀어나가면, 그놈이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지만,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는, 자, 이번 7경주, 따라오는 마필 중에 한구라 할 마필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2등급, 제주마 2등급, 1200m입니다. 자, 마지막 메인승부처. 직선에서 대가리 치고 날라올 조철의 달라박스. 한 놈을 노리면서, 마지막 상한가 한 방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24일 토요 경마, 과천 제주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그림표를 오늘 처음 제가 사용을 해봐가지고 좀 얼떨떨해요. 이거를 계속 사용했던 것 같으면 제가 손에 익었을 텐데, 아무튼 오늘 뭐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막 이거 볼펜으로 그리랴 지우랴 조천 이런 거잘안 써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좀 편하게 저도 좀 요거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경마한 거 갖다 쓰는데, 뭐 이제 차츰차츰 익숙해지겠죠. 오늘 이게 좀 제가 쓰면서도 좀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설명이 제대로 됐나 어쨌나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좀 나아질 걸로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35680, 35680, 제주 1경주, 4경주, 7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는 과천 5경주, 6경주, 8경주, 제주는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좀 이른 시간에 입금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 영상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밤늦게 새벽이라도 괜찮으니까 경주 시간 다 돼가지고 막 바쁘게 서두르지 마시고 넉넉한 시간에 저녁 때 밤에 입금해 놓으시고 주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24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내일 토요 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